네가 병강세냐? 병강세냐? 뭐딸 때리면 이제 무슨 매니 그딴 거 있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소가요? 42살이요? 네, 닥치시네요. 근데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운이 나온다? 아니야, 내 느낌이 그래. 내가 아까 주소를 놓을 때도 이상한 장면이 보이더니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. 저렇게 입술 새까만, 색깔을 새까만 놈들이 새끼가 많은 놈들이라고.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도 이렇게 그냥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. 내년에 그거 보세요. 내년에 42살 이시도 나라 중심 대주가 내 후년에 다 어딘가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어디 가서 나 직장은 편안하게 있지 못하고 가는 직장마다 내년에 직장에 돈을 벌러 다니는 게 아니고 무슨 여자를 꼬시러 다니는 건지 직장을 가면 꼭 여자 하나를 시켜 달고 나와갖고 직장 잘리고 또 직장도 못 가고 이런 가물이 있다고 이렇게 보인대 할아버지가. 과거에는 직장을 조금 다녔던 경험도 있는데, 어? 삼촌이 정신적으로가 문제가 많으시대요. 그래서 본인 정신병원에 좀 입원 좀 시키래 할아버지. 난왜 그런지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그래 방을 흔드니까.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저도 직장을 잘 다녔어요. 예전에는 30대 때는 그리고 뭐 남자니까 당연히 뭐 여자 좋아하고 이성에 관심도 있고. 근데 한 4, 5년? 한 3년 됐나? 아무튼 언제부턴가 지금은 직장도 없기는 해요. 사실은 지금 백수인데. 그 자랑이냐? 지금 백수인데? 네, 그랬어. 제가 그래서 고민이 있어서 온 건데요. 네, 그렇겠죠. 지금 머릿속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진짜 모르겠어요. 저도 그냥 온통 뭐 여자 아니면 뭐 포르노 뭐 진짜 새끼가 흐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씌었는지 언제부터나 그거 말고는 지금 낙도 없고 뭐 꿈도 딱히 없고 그냥 매일 그냥 낙이라고 하면 그게 사실 전부거든요. 그런 동영상 보면서 혼자서 그냥 즐기고 그러는데 아 이게 지금 계속 잘하고 있는 건지 진짜 뭐에 씌인 건지 저도 아 야, 이런 거를 네. 내가 어떻게 봐주냐? 난 부끄러워서. 어? 아니, 근데 선생님, 처음엔 안 그랬다니까. 이제 풍청이 내력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. 네. 한대 걸려 한 대씩. 어? 마누라 둘, 셋 거느리고 살지. 어? 또 어떤 할아버지는 기생집, 기방집을 밥 먹듯이 다녔지. 이게 유전이거든, 유전. 그러면 본인 아버지도 아마 요런 게 조금 있지 않았을까? 본인을 보니까 본인 엄마도 속 꺼러 죽었을 거다. 본인 혹시 지금 자라면서 아버지가 좀 바람 좀 피고 그랬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? 그게 이렇게 유전이 되나요, 선생님? 아이 그 가만히 들으세요. 정말 짜증나니까 다 창피해서 그래. 어머니가 어릴 때좀 속상한 그래, 엄마도 속 많이 썩었을 몇번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. 이제 봐봐. 그거 있잖아, 집안에. 그러니까 때리는 집안은 그런 걸 보고 자라잖아. 그럼 난 결혼해서 저렇게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고 걔는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드라니까. 나 그런 점 많이 봤어. 뭐딸 때리면 이제 무슨 매니 그딴 거 있잖아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 그러다가 지금 현재 그러고 있으니까 뭐가 씌인 건지 도대체. 아, 그게 신기하니까 안 그러다 그런 건 네가 그 거기에 빠져든 거라니까 점점. 연애를 하면 할수록 더 빠져든대. 내가 봤을 때 뭐가 씌인 거를 떠나서 얘네 유전적인 문제도 있고 또 본인이 그게 잠재적인 의식이 이제 나오는 거지, 여자를 만나다 보니까. 어디 나가서 일을 하루 종일 대갈 속에는 그 생각이 나갖고, 이거 뭐 어디 시장에 다니겠냐? 여기 저기 유흥가에 있잖아. 이렇게 해서 돈 날린 사람들 무지무지 많다. 나 진짜 많이 봤거든. 이거 정말이야. 근데 본인도 그거 똑같이지. 지금, 똑같이 지금 너무 자극적인 게 노출되다 보니까 병이 왔잖아. 이것도 일종의 병이야. 내가 봤을 때는. 응? 그럼 네가 돈 있으면은 또 여자가 당장 없으니까 어떡해. 근데 유흥가 또 찾아가야지. 거기 젖었으니까 이미 그런 뭐 이상한 뭐그뭐 성인 프로? 나 포르노야? 아니 그딴 거 말하지 말고 짜증나게 진짜 짜증나 진짜 나 그딴 거 말하지 말고 신당이라고 여기. 네가 이러다 보면 중독이야 중독. 마약만 중독이 아니야. 네가 중독이라고 이거. 그 XX 네가 중독이 된 거라고.
너무 깊이 여기 빠져들었다고. 그다음에 네가 이 사회생활을 하겠냐? 어? 아니에요? 아, 근데 선생님, 저희 남자인데 어떻게든 풀어야 될 거 아니야. 나도 들은 얘기인데 성인용 폰 가면은 네. 여자 그 파는 게 있대. 너한테 딱이야 그거. 아, 뭐 인형 같은 거야? 단백질 인형 그런 거야? 아이 이런 무라지 않은 것도 많네. 야, 네가 병강세냐? 네가 병강세냐? 이런 이렇게 전 보는 게 안 부끄럽냐? 아까 좀 창피하긴 한데 그래도 답답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, 제가. 방법은 있어. 네. 네가 참으면 돼.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자꾸 이러는 게 내가 무슨 귀신에 씌었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. 넌 이게 궁금해서 온 거잖아. 네, 자꾸 물어보는 거잖아. 네, 사실. 네. 내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니야. 전혀 아니고 네가 일하긴 싫고 그냥 일을 해도 그 생각에 아무것도 안 되고 손에 일도 안 잡히고. 근데 있잖아, 이게 방송에 나가봐. 사람들 난리 났어, 댓글에. 힘든 사람도 많아서 당첨이 잘 안 되는데 무료점사 보고 싶은데 해피라면 꼭 이런 사람들이 무료점사 본다고. 너는 배태지 곤지를 껴서 그래. 네가 빚이 있냐, 뭐가 있냐, 새끼가 있냐. 그러니까 너는 이런 것만, 대가리 이런 대가리에 네 대가리에 이것만 신경 써서 하는 거지. 남들이 있잖아, 열심히 살고 빚 많은 사람들을 보면 너 다 손가락질하고 웃어. 삼촌이 귀신병도 아니고 삼촌이 이제부터는 아마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을 해봐. 그럼 이런 거 전보러 다니지 않아도 돼. 정신 차려. 이것도 끼야, 이것도 이런 걸 갖고 전보러 오는 것도. 알았어요? 네, 한번 참아볼게. 열심히 해요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자기 자신의 문제를 어디서 유튜브를 많이 봤나 봐. 뭐 귀신을 탓을 하고 돌리고 있으니 그냥 자기가 정신적으로 문제인 거지 무슨 탓은 아닙니다. 자기 탓을 넘어 귀신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공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